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검찰총장은 공석인 상태에서, 그리고 대검차장은 이미 사의 표명을 한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대검차장과 검찰국장을 먼저 임명해 놓고 그 다음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폭이 컸어요, 예상보다. 네. 사실 한동훈 인사라고 할수 있는데, 전용숙 기자, 한동훈 이번 인사의 특징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특수통 검사들이 전부 다 귀환을 했다. 일단 윤석열 차단이 어떤 귀환을 했다. 저번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네. 시절에 이제 소위 조국 수사를 진행했던 네. 검사들이 대거 이제 다 좌천이 됐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전진 배치되는 네. 네. 형국이고요. 뭐 저는 사실 약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때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게 하나 있어요. 네. 검찰의 인사 예산을 뭐 보장해줘야 된다고 했고, 본인도 이제 예전에 뭐 추미애 장관 인사 같은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반발을 하셨었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의외다. 우선 근데 급한 보루를 끈다고 한 차원에서 했지만, 요직은 이미 지금 다 그렇죠. 앉혀버렸단 말이에요. 중앙경찰차 1차장, 4차장, 특히 4차장 자리는 이제 앞으로 검찰이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수사하게 되잖아요. 예. 중대범죄는 이제 두 개로 국한이 됐는데, 그게 다 4차장 산하에서 하는데, 4차장은 딱 벌써 앉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됐다, 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네 대첩점에 있었던 검사들은 대거 사천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감찰 같은 부분들도 예 네. 자기네들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도록 다 틀어줬다. 검찰에서는 가장 큰 빅2라고 불리는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국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주요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다 몰리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야말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어떤 가는 코스의 하나이고, 네. 검찰국장도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가는 어떤 보직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두 자리에 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임명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됐죠? 이번에 송경호 예. 수원고검 검사가 됐는데. 지금 검찰국장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문부장이 지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신자용 검찰국장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청문회 할때 이문정 검사 나와가지고 이게 분명히 실체는 그렇죠. 있다라고 실체가 얘기를 있죠. 했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시절에 여러 가지 특수사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근무했던 근무연이 있는 후배 검사들, 수사를 그렇죠. 같이 했던 검사들을 주로 이제 버리자고 항상 같이 다니거나 혹은 추천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뭐 이제 여러 차례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특수사를 하게 되면, 특수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수사를 잘하는 검사를 잘 모아야 되거든요, 실력 있는 검사들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특수통이고 다 실력 있는 검사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 네.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걸 열정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엉벙덤벙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깨진 게 지금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면, 국정농단 사건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때. 2016년 말에. 네.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였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수사팀장으로 앉으면서 일할 검사들을, 파견 검사들을 받을 거를 다 본인이 데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었죠. 네. 윤석열 수사팀장이 찍어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해서 데리고 갔던 검사들은 대부분이 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그때 특검에 파견 갔었잖아요. 검사였죠. 이번에 검찰국장 된 신자용 네, 검찰국장도 당시 특검 파견 갔었죠. 검사였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일성이 뭐였어요? 합수단, 준검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준검범죄 합동수사단이 남부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거기에 새 남부지검장이 된 양석조 남부지검장,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파견 가 있었고, 네. 그리고 검찰 인사 예산을 쥐고 있는 게 검찰국이잖아요. 그렇죠. 김창진 신임 검찰과장도 사실은 그때 국정농단 사건의 파견 검사였어요. 이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없는 듯해요. 예. 자, 그리고 조국 수사 라인 인사를 보면 또 이번 인사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수사 라인은 어떻게 됐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됐나요? 송경호,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3차장이었나요? 이분이 이제 수원고검으로 차장됐다가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지휘부장이었던 이제 고용권 당시에 이제 반부패 수사였죠. 2부장이었죠. 예, 2부장이었는데 네. 포항지청장으로 가셨다가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 4차장으로 네. 복귀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을 보좌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게 실무적 주의에 송경호 3차장이 했고 그 위에서 또 진두 주의라 그럴까요? 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또 한동훈 그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그 한동훈 장관이 그거 하고 어디로 갔었어요? 추미애 장관 딱 들어서서. 추미애 장관 들어서고 나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그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조국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할 때 그 압수색이 되고 그랬잖아요. 취임하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진행됐죠. 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고 네. 그게 2019년 아마 8월? 8, 9월쯤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이 몇 달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조국 수사라인들이 대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또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섰던 사람들이 전부 밀려나는데 그때 밀려났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죠. 네, 맞습니다. 그 뒤에도 한동훈 장관은 찍혀서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렇게 몇 번, 네 차례 정도 좌천을 계속해서 거듭했죠. 연수원에 이제 처음에는 용인 분원으로 갔다가 네. 아예 진천까지 네. 보내버렸죠, 나중에. 네. 네. 아, 그래서 이번 인사 보면 보복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양쪽에서 지금 사화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사화라고 볼 수 네. 있죠. 이게 무슨 저 고려 말 그 무신 정권 같아요. 네, 어? 그렇죠. 총 칼만 안 들었지 수사권 갖고 지금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이건 참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여요. 윤 대통령이 특수수사할 때 같이 했던 후배들은 실력 있는 검사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검사로서는 다 실력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아,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일색으로 지금 요직을 다 채웠다는 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된 첫 인사 때 그때 인사를 보면 지금 인사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사건 처리하는 검사들이 형사부 검사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불만과 반발이 제가 거셌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어제 인사를 놓고도 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 아, 그 사람들 도로 갔다 놓은 거 아니야.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짜고, 어? 옛날 그 인사들 다 요직에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명단이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전적으로 한동훈 장관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 스타일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론과 프렌들리한. 언론 프렌들리. 예. 잘 맺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그건 좋은 거잖아요. 언론과 소통을. 어? 근데 잘하는 이게 이제 거랑. 소통을 잘하는 것과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얘기한 거는 네. 소통이 아니고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네요. 양가적인 양가적으로 예, 다 예, 예. 예, 있는 거고 제가 한동훈 장관을 한번 2020년 12월에 예, 예. 예, 한번 만났어요. 진천에 좌천돼가지고 가 있었는데 아 진천까지 갔어요? 네, 진천에서 만났습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팬덤도 네. 지금 형성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 이분 키도 크고 날씬하고 잘생겼잖아요. 화면빨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넥타이라든가 옷 이렇게 네, 입고 나오는 거 보면 네. 이 상당히 멋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일렉기타 치는 게 취미이신 걸로 예. 그래가지고 예. 그때도 이제 저한테 무슨 열쇠고리를 하나 선물을 주셨는데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이제 죽었는데 예. 추모하려고 자기 열쇠고리 제작했다고 아, 왜 직접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받고 그 기타 모양, 그 기타가 똑같은 게 예. 한동훈 장관 이제 카톡 프로필에 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네. 자 인사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그래서 대책점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또 추장관이 또 이렇게 해서 이 요직에 앉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소위 말해 윤 대통령하고 그 당시 총장일 때 대책점에 있던 검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었던 이제 이성경 검장, 서울고검장,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종수 검사장, 네. 그리고 남부지검했던 신재철 검사장, 네. 그다음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이정현 검사장, 네. 이런 분들 전부 다 이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한동훈 장관 계셨던 곳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하고 그리고 신재철 남부지검장 이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에서 그게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감찰 방해 사건하고 수사 방해 사건 이게 고발사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인사랑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얽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응? 그때 당시에 응. 이제 특히 이번에 뭐 인사는 안 났는데 김관정 예. 네, 검사장도 있고. 그건 이제 사표 낸지 않았나요? 네. 김관정 검사장 사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안 됐나요? 수리가 안 됐어요. 일부 고검장급에서 몇 분들은 지금 사표 수리가 됐는데 네, 네. 아까 얘기했던 이성용 고검장 그리고 이정수 검사장 그리고 아까 김관정 검사장 이분들은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뭐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감찰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소 상태이거나 감찰 진행 중일 때는 네, 사표 수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이렇게 보건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네. 시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되더라고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이게 어제 그 검사장급 이상 인사 내면서 네. 대검의 감찰과장들을 또 맞습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하고 감찰과장을 인사를 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감찰 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문정 검사가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 네. 네, 네. 근데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함정순 모의증 사건 하면서 이제 네. 검사대 문제를 좀 제기했던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이 감찰 일과장 인사가 이제 되게 좀 네. 저는 이제 재밌게 보였는데 네. 지금 한동수 감찰 부장이 이제 외부에서 온 인사잖아요. 그렇죠. 판사 출신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동수 부장이 원래 페이스북 안 하다가 네. 이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페이스북을 네. 종종 하셨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네, 네. 예,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나중에 네. 빠졌지만 네. 그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쓰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에 정의도 검사가 네. 나서가지고 당신이 감찰 정보를 유출하는 거다. 네. 네 그러면서 네. 공개적으로 이제 한동수 부장한테 반발했던 사람이. 아, 그 당시 정의도 그러면 감찰 1과장은 그 당시에는 어디 검사? 그 당시에 제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는 동부지검에. 그 네, 여기 네. 인사본부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경단에 있었습니다. 동부지검. 네. 중경단이라는 게 뭐죠? 중요경제범죄 단 뭐 네. 하는데 사실 이게 별로 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직책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부장검사도 모아놓고 그냥. 네. 거기다가 그 한 집으로 이렇게 보내 놓는 거예요. 네. 그 이문정 검사도 지금 중경단 어디 대구고검 중경단인가요? 네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갈이가 됐어요. 네. 참 재밌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네. 지금 감찰부장 밑에 있는 일과장을 지금 바로 이제 네. 마크하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됐고요. 그렇죠. 네. 사화라고 볼 수 있죠 사화. 그렇죠.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데. 네. 그 다음에 감찰 3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수사 기능도 있잖아요. 감찰 기능 플러스 수사 기능이 네.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배문기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이 좀 왔는데 네.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원래 김덕권 검사거든요. 네. 근데 김덕권 검사가 이번에 부산지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중경단 부장으로 가게 됐는데 이 김덕권 검사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 최근에 그 한동수 부장이 네. 청문회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발 올리고 있었다는 얘기 네. 질문했잖아요. 예. 예. 그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 아 그때 방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다 네. 이 말이죠. 다시 보고하러 들어갔다. 저 증인이네. 그렇죠, 증인이죠. 확실한 증인이네. 맞습니다. 예, 야 그 청문회 보니까 한동수 네. 감찰본부장도 그때 그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작심한 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검언 유착 보도 고발 사주 사건. 뭐 판사 사찰, 장모 대응 문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랑 보는 사건을 보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동수 감찰본부장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네. 잘 모르는데 네. 근데 이게 이분이 사실 판사 시절에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니 추미애 장 그때도 청문회 때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그 추미애 라인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 얘기가 아니다. 자기가 본인이 그런 어떤 감찰본부장을 개방직으로 해가지고 응모를 하길래 응모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유상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한동수 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그런 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오히려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죠. 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어제 과거에 사실은 이제 이걸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 좀 근데 차근차근 또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인사를 검찰에 있을 때 좌지우지하는 인사가
두번 있었거든요. 두 번? 두번뭐 다들 이제 하나는 뭐였냐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처음에 청와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발표가 검찰총장 임명보다 총장이 임명되기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에 중앙지검장부터 딱 세운 거죠. 지금하고 똑같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지검장 임명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장관한테 지금 힘이 딱 실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을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중앙지검장한테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 때 1, 2, 3차장 안 치고 특일, 특이, 특삼 이렇게 안친 인사는 윤 대통령이 다 좌우했던 인사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검찰총장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그 당시 윤 중앙지검장의 인사인데 그 인사를 보면 좀알수 있어요. 그때 1차장이 지금 그 이두봉, 네. 2차장 박찬호 이두 분들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고요. 맞습니다. 3차장이 한동훈, 4차장이 이노봉 이노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차관이 됐죠. 차관이 됐죠. 그리고 네. 장관 차관이 지금 그때 3차장 4차장이 장관 차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일부장이 그때 특수1부장이 신자요. 네. 지금 검찰국장 됐죠. 맞습니다. 특수2부장이 송경호. 네. 지금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네. 예. 그리고 3차장이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이 됐죠. 그렇죠. 예. 나 이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볼때 윤석열 사단으로 봐도 물론 조금 색이 이두봉 1차장 같은 경우 그 당시 1차장 같은 경우 조금 엿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사단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도 네. 사설에서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우려, 이렇게 인사판이 짜지만 어떤 우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뭐 일단 네.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그 검찰이 사정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이 수사로 정권이 뒷받침하는 아, 예,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제일 큰것 같아요. 네. 그걸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장관이 특수수사 잘한다, 잘한다고 하지만, 예.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는,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수사로 조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폐 수사가 그거였잖아요. 그 적폐 수사를 할 때, 국정원, 대법원, 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역량, 갖고 있던 수사 역량 갖고 정권 어떤 뒷받침했는데 저는 지금 인사판으로 볼 때, 야, 윤석열 정부도 이런 수사로 지금 뒷받침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려죠, 우려. 네네. 그럼 뭐,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케이스는 차관까지 전부 조사가 돼 있어서, 예, 네. 장관을 조사하면 이제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가는. 동부지검에서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가장 큰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쵸. 뭐, 네. 전 정권 특별 수사하면 안 되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때 의중을 완전히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검찰이 이리라 저리라 하지 않는데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했잖아.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예. 기자하고 김건희 씨 녹음 파일 들어보면 예. 알아서 할 거다. 그게 이런 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 딱 앉혀놓고, 한동훈 장관이 여기저기 딱그 요직에, 수사라인이라든가 요직에 또 윤석열 사단 딱딱 배치하면, 윤 장관이 뭐, 이분들은 다 윤석열 사단으로 이미, 의중을 다 잃고 있는 사람인데, 말로 지시를 안 해도 착착착착 움직이질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말한 검찰 시스템 아닌가 싶어요. 참 걱정이 됩니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는 해야겠지만 한번 두고 보는 네. 건데. 한번 천천히 잘 이렇게 한번 듣고 보자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 저희들도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오늘 조금 늘어졌는데 할 얘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될 정도로. 네, 다음엔 조금 더 네. 압축적으로 하나씩 떼갖고 해보자고요. 네. 자, 오늘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